아,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울렸나? 안 해? 울렸나고. 네. 자, 세 장 ABC를 꾸미적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BCCA 중점을 각각 DEF라 할 때, 자, 요거는 이거 개념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뭐냐면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개념 할 때 배웠는데, 자, ABC 이렇게 있어. 자, 이 AB변을 내가 2대1로 한번 내분하는 점을 찍어볼게. 뭐 P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또 찍어볼게. 이거 Q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R이라고 할게. 지금 2대1, 2대1, 2대1 점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PQR에 대해서 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까지 돼. 이렇게 같은 비로 변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잘라낸 점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무게중심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 숫자 다 똑같잖아요. 요 무게중심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돼. 다시 AB변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내분점 좌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2대1로 잘랐고요. 여기도 2대1로 잘랐어요. 이게 2대1이 아니라 그냥 같은 비로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요 이 A 대비로 만들어내진 이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또 만들었을 때 이 겉에 있던 원래 ABC 삼각형과 이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안 봤어? 다시 A, B, C 원래 삼각형이 있었어. 무게중심 좌표 구할 수 있죠? 3분의 AX 좌표 더하기, 그 다음에 3분의 Y 좌표 더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AB변을 똑같은 B로 A 대 B, A 대 B, A 대 B 자르면 점이 3개 생기잖아요. 각 변마다. 그걸 이으면 새로운 삼각형 탄생하는 거 아니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나 원래 무게중심의 위치나 똑같다고요. 이해가? 그럼 나 PQR의 무게중심 구하고 싶으면 그냥 ABC 무게중심 구해도 되는 거고 ABC 무게중심 구하고 싶을 때 PQR이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문제 다시 읽어보자. 지금 원래 ABC 삼각형이 있었던 거죠? A점 좌표가 뭐래? 5,9고요. 그 다음에 B가 뭐래? 1,5고요. 그 다음 C가 뭐래? 3,1. 이거 중요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분점 좌표 공식 써가지고 무게중심 좌표 구해보시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세 변에 뭐를 이었대? 세 변에 무슨 점을 뭐뭐뭐라 한대? 중점이랬죠. 그럼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1대1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중점 중점. 얘도 1대1이 된 거고 여기도 1대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점호형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비로 이렇게 내가 잘라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D고 E고 이게 F다 이런 얘기지. 그럼 내가 이 세 점을 이으면 어떤 삼각형, 새로운 삼각형이 탄생하죠. DEF랑 ABC 삼각형의 뭐가 똑같다고? 무슨 좌표가 똑같다고? 무게중심 좌표 똑같다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게 DEF의 무게중심 좌표 아니야. 굳이 중점을 구해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중점 구할 필요 있지. 뭐 구하면 되지. 뭐 더해가지고 이나노 더해, 이나노 더해, 이나노 더해. 그거에 무게중심 좌표에도 상관은 없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ABC의 삼각형의 그 무게중심이나 이 DEF의 무게중심이나 똑같습니다. 이해가? 그럼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무게중심 구하라고요. 무게중심이 뭔 거냐. 4 더하면은 지금 몇이야? 7이니까 3분의 7, 4 더하면 몇이야? 이게 9고요. 15니까 3 나누면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굳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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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서 또 3 나눌 필요 없이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2대 1도 되고 내분도 되고 외분도 됩니다. 궁금한 분들 한번 증명해보세요.
x1, y1이라고 하고 여기 x2, y2라고 하고 x3, y3라고 해서 이 정도 불구할 수 있고 이 정도 불구할 수 있고 이 정도 불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무게중심 구하면은 3분의 x1, x2, x3랑 3분의 y1, y2, yx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외우셔야 돼요. 왜 적은 자체를. 자, 눌립시다. 자, 1181번 해볼게요. 1181번. 자,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의 좌표가 6,-1이고 그 무게중심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알고 있죠? 네. 뭐 순선의 교점이야? 무게중심이라는 게? 순선. 옳지, 다시 말해봐. 세 무슨 선? 중선. 그치, 세 중선의 교점이라 했죠. 이 개념 모르면 안 돼요. 세 중선의 교점이고 두 번째는 이 사실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을 때 제가 중점이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이거 무게중심이에요. h 대 gn이 몇 대 몇이란 거야? 그렇지, 2대 1. 요 두 가지 사실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게중심 주제는. 자, 꼭지점 A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래? 6 컴마? 마이너스 1이고 BC라는 건 선분 BC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여기 있으니까 그 아이의 중점의 좌표가 몇이래? 3 컴마 마이너스 4래. 무게중심 좌표가 뭐냐? 무게중심은 당연히 선분 뭐뭐 위에 있겠어? A, M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선이니까 이게 삼각형의 중선이고 이 중선에서 무게중심을 내가 찍었을 때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잖아요.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 많이 이해가 가죠. 그럼 여기 무게중심 좌표인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선분 AM을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거야? 2대 1. 그래! 2대 1로 내분하는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분 좌표 우리 알잖아. 뭐 분해? 3분. 3분의 종점 곱하고 10점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3분의 종점 곱하고 10점 곱해서 더하고 좌표 계산되는 거죠. 할 수 있겠지. 아시겠지고. 자, 눌릴까요? 자, 84번입니다. 자, 평행 사변형이 사각형 주제는 대각선 가지고 푸는 거죠. 일단은 말은 모든 평행 사변형 둘 다 대각선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A가 좌표가 각각 저거 보자. A가 마이너스 2,3이랑 B가 여기 있다고 할게. 3,-1이고 여기가 C고 여기 D가 되겠지. 자,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 좌표가 2분의 5, 2분의 7일 때 이걸 왜? 이건 우리 어떻게 풀었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고 했잖아. 그럼 A와 C의 중점이 2분의 5란 얘기 아니야. 2분의 5, 2분의 7란 얘기 아니야. 얘 왜 안 구해줘? 이게 2분의 5, 2분의 7이 되려면 얘랑 얘 X좌표의 합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몇 컴마로 시작해야 돼? 7 컴마.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7이 나와야 2분의 7이 중점좌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몇인 거야? 3 거고. 그럼 D도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 중점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5가 나와야 2분의 5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컴마? 2 컴마. 얘랑 얘랑 더해서 7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몇인 거야? 이게 끝이지 왜? 할 수 있겠어요.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그냥 문장만 읽으면 당연히 안 보여요. 여기 파트는 그림 계속 그리면서 확인하시고 한번 늘려볼까? 자, 85번. 자, 이거 꼭지점으로 하는 ABCD가 마른 모일 때 쌤이 마른 모인 거는 일단 평행사변형처럼 첫 번째 대각선에 뭐 이용하고 아까 그 중점 뭐라고 하는 대각선에 교점이라잖아요. 용어 정리 안 되면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마른 모의 또 다른 지만의 성질 내변의 길이 어떤 거야? 그렇지, 내변의 길이 같다는 거 두 개 이용하시면 다 풀립니다. 그림을 그리시고요. 내가 이 파트 약하다 싶으면은 더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사각형은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생각보다 몇 개는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점 이용하셔야 되고 얘가 5,A래. 그 다음에 B가 1,B고 C가 마이너스 3,4고 이게 1,7이다. 요 점이 이제 얘도 중점이고 얘도 중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이 A 같은 경우는 자 X좌표는 모든 게 다 나와있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Y좌표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게 같아야 중점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합이 똑같아야 2를 나눴을 때 같은 값일 테니까. 그럼 여기 두 개 나오면 몇인데? A 플러스 4랑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나오면 몇인데? B 플러스 1이 두 개 같아야 교점이 같아질 거 아니야. X좌표는 같은 거 보이고 더하면 2고 2잖아요. 위에 X좌표는 1이었겠죠. 근데 그건 뭐 쓸모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일단 AB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관계식 몇 개 나온 거야? 그치. 평행사변형은 이것만 쓰면 바로 풀리는데 얘는 아직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하나 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른 모라잖아, 마른 모. 그럼 이 길이 다 어때야 돼? 같다는 성질 써야 되는 건 거야. 그럼 여기서 뭐 내가 5분의 얘랑 얘를 써볼게요. 얘 5분의 A랑 1,7, 5,1이랑 1,7이고 얘 1,7이랑 마이너스 3,4니까 여기서 변액이라 바로 나오잖아요. 자, 한번 써보자. AD의 제곱이랑 CD 제곱이 같다는 식을 써볼게. 제곱 쓰는 거는 루트 빼기 위해서입니다. 자, 빼서 제곱하면 몇인 거야? 더하기 뭐의 완전 제곱이야? 마이너스 7의 완전 제곱되죠. 자, 그때 CD의 완전 제곱 몇인 거야? 더하기 9가 되는 거지. 그럼 16, 16 날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A만 7의 제곱이 9라 했는데 이건 A-7이 몇이거나? 3이거나 아니면 A-7이?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여기서 A가 몇이거나? 10이거나 10. 여기서 A가? 10. 몇이거나? 4. 4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경우에서 두 개 나왔어.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여기가 4일 때랑 10일 때랑 둘 다 확인해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가 4가 나왔죠.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순서 따로 쓸게요. 여기 10지로 넣으면은 B가 몇이 되는 거야? 7이 됐죠. 근데 말이 되는지 봐라. 여기 B에 7지로 넣으면 얘랑 얘랑 어떻게 돼? 같아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A가 4일 때는 B가 몇이냐면 여기 4지로 넣으면은 B 몇이 해야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4면은 여기 1 되고 말지 해줘 이거는. 그러면은 A는 4고 B는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 A, B는 하고 다 넘겨서 풀었는데 그것도 돼요? 맞아. 잘했어. 이거는 했잖아. 대표 문제 똑같은데 왜? 난 해볼게요. 키좀 잡혀고 해서 그냥 오피길이 보완되는 거 아니야.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비례식 알고 있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OB랑 OA가 구해지니까 OB 대 OA를 구해보자. 자, 0,0이랑 이거 몇 컴마 몇이야? 6,-2죠. 그럼 루트 몇 더하기 몇인 건데? 36 플러스 4일 거 아니에요. 대 루트. 자, 저기는 몇 컴마 몇이야? 그쵸. 그럼 쟤는 뭐 더하기 만 건데? 1 플러스 0,0이랑 1,3까지의 거리잖아요. 9일 거 아니야. 얘 계산하면 몇이야? 루트? 40. 40대 루트 몇인 거야? 10인 거죠. 그럼 이게 루트 10이고 이게 루트 10인 거 아니야. 몇 대 몇인데 그냥? 2대 1이 되는 거지. 아, 2대 1이구나. 그럼 얘도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죠. 아, 그러면은 저 쟤만 데리고 와주면은 여기를 뭐 P라고 할까요? B. 자, B가 A가 너희가 익숙하니까 A를 먼저 써줄게. A가 1,3이고 B가 몇 콤마 몇이야? 6,-2죠. 지금 B에서 P까지 거리가 2입니다. 그럼 이게 AB 입장에서는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돼? 선분의 1기를 몇 대 몇으로? 1대 1. 1대 1로 뭐 하는 거야? 4분한 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좀 잡고 구해질 거 아니에요. 3분의 곱하고 곱해서 더하고 6 더하기 2니까 8일 거고 3분의 곱하고 곱해서 더하고 6 더하기 2 맞지? 마이너스 2랑 6이니까 뭐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P점 잡힌 거니까 0,0에서 3분의 8,3분의 3까지 거리 곱 써서 풀면 되죠. 이 정도는 무조건 마스터하셔야 돼요. 필수형인데. 지훈이 앞에 거 다 알고 지금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188.
자, 세 점이 있는데 ABC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난 점을 DA,B라 해요. 이것도 이제 그려봐야지 너희가. 계속 그리세요. 여기서 안 그리시면 또 좌표 표면 그려서 또 좌표 설정해서 또 그려보시고 그려야 됩니다. 나도 그리고 픈데 니네가 안 그리고 풀면 이상한 거지. 상품막이고 각 A의 이등분선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 이 점을 뭐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걸 다 해석이 돼야 돼. 그리면서 저 말대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일단 그것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그럼 이 거리가 몇인지 다 계산되잖아. 제곱하면 몇인데? 4 더하기 빼서 제곱하면 몇인데? 16. 루트 몇인데? 21. 미루트 몇인데? 5. 에? 뭐죠? 자, 빼서 제곱하면 몇인데? 더하기 빼서 제곱하면은? 루트? 뭐죠? 2루트 5대 루트 5니까 몇 대 몇인 거야? 1. 또 이게 2대 1인 거 아니야. 아, D점 좌표가 BCL의 몇 대 몇으로? 2대 1. 그치, 2대 1로 뭐 하는 거? 내분하는 좌표 이제 구할 수 있죠? AB 구해지고 A당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아, 소리! 맞아졌어. 이거 찍어봐. 자, 세지점 ABC에, 아, 여기 있잖아, 체리다. 여기 보면 되잖아. 네. ABC에 대리점이 있는 회사가 세지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지점에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B지점은 어쩌고저쩌고. 자, 그냥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물류, 지금 물, 뭔데? 니도, 니도 저였다, 니도. 저요? 어. 자, 조용히 하시고 이제 자, ABC가 있는데 세 지점에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밑줄 꼬아줄래? 제발 문제를 좀 읽어라. 제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번에 말했지 틀린 위험 세 가지라고. 문제를 안 읽거나 못 읽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안 읽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이게 재앙입니다. 문제 안 읽는 건 정말 큰 재앙이고 이해를 못하는 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해를 못해서 내가 풀을 내주면은 아 문제를 해석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해석은 됐는데 문제에서 이제 풀이로 연결되는 요 과정을 공부해야 된다고. 요거를. 근데 너희는 내가 막 이래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잖아? 하고 10만 나오면은 이 계산만 하고 이렇게 끝내요. 지가 계산만 하면 지가 안 줄 알아. 요거를 공부하셔야 돼. 문제에서 어떻게 넘어오는지 문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공부를 하라고요. 이게 몇 안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계산 실수입니다. 이게 최악. 실컷 다 해놓고 문제로 이해하고 그래서 풀이로 난 아는데 마지막에 무슨 더하기 뺄셈을 잘못하는 게 최악입니다. 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도 모르겠고 뭐 내가 부모를 시켜줄 순 없잖아요. 죄송해요. 난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인지 보라고. 어디에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 수학에서는 뭐 영어나 국어처럼 문제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아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그 수학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휘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쓰는 단어 계속 써요. 뭐가 중요한 건지 다 써져 있다고. 이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대가 있는데 그걸 미안해 그냥 물류창고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고 그게 어디 있게 이런 거야. 그게 어디 있고 A 지점에 이르는 거리 A 지점만 똑같겠나. 물류창고에서 입마거리랑 점마거리랑 입마거리 다 똑같은 된 거지. 아무 거야 그 사람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 그림을 올려야 됩니다. 좌표 평면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0,0을 어딘가에 딱 세워놓고 뭐고? 아니에요.
다른 걸 다 좌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에 ABC라는 좌표들이 있죠? 누구를 연꽃마냥으로 둬야 A. 내가 다른 애들을 설명이 좀 편할까? A. 어, 맞아요. A가 제일 편해요, 사실. 사실 여기 연꽃마냥이라면 얘네도 그래도 설명 가능하고 여기 연꽃마냥이라면 설명 가능한데 A가 제일 낫습니다. 너를 연꽃마냥으로 해서 좌표 평면이 한번 올려보자. 자, 이게 연꽃마냥이 됐어. 그러면은 얘는 이게 뭐냐? 오른쪽으로 1, 그죠? 위로 1이니까 몇 컵만 의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단위를 킬로미터로 두면 이렇게 다 도진다고요. 얘는 뭐 컵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좌표로 일단 두셔야 되고, 얘네한테서 거리가 같은 데 있으면 대충 한 뭐 이쯤 있으면 되겠죠? 몰라? 뭐 이쯤이겠지 뭐. 이거 거리 같은 데가 물류창고 여기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정 좌표에서 구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문제를 안 읽으니까, 문제가 기니까 또 읽기 싫고, 안 읽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림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 이해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물어봐야지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류창고가 A,B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내가 이거 P라고 할게요. P, P. 자, 그러면은 PA랑 PB랑 PC가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그냥 제곱해서 제곱근 떼고 이렇게 보죠. 근데 식을 다 쓸게요. 자, 일단은 AP가 제일 만만하니까 A제곱 더하기 뭔 거야? B제곱 이거랑 자, PB는 A-A 플러스 4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랑 그 다음에 A-7제곱 더하기 B-1의 완전 제곱.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일단 요거에서 풀자. A제곱, A제곱, B제곱 다 날아가고 여기 남는 거 없어. 여기 몇 A? 8 8A 헐 나이스 봐.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내가 아까 3번에 썼지? 최악이야 최악은 자 마이너스 2가 나왔네. 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두 번째 식까지 완벽하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몇이 되는 거야? 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b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9. 9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아 미쳤나 봐. 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 b제곱 b제곱 날릴게요. 여기 4 하나 남았고 여기 마이너스 몇 b? 2b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b는 10에서 4 넘어갔으니까 몇인 거야? 6. 그래서 b가 몇인 거야? 3.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좌표가 마이너스 2, 3인 거지. 어, 대충 여기 쓰면은 뭐 깎아질 것 같네. 딱딱딱 맞겠네. 그래가지고 A 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니야. 4 더하기 9 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또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지가 아는 것마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 좌표 표면 이용하는 거구나. 은혜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거야. 아, 이런 문제는 좌표 표면 이용하는 거구나. 그런 걸 공부해야지. 계산하는 거 아니지. 계산은 당연히 해야지. 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A가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변 BC 위이고. 와, 자, 저것도 문제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아니.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거는. 그게 딱 위에서 멈추는 거는 그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이 외심이, 삼각형 ABC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삼각형인지 알려주는 단서예요. 써라. 이게 포인트라고. 삼각형 ABC의 외심이 변 BC 위에 있고 이런 삼각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못 읽어내면 당연히 뭔 말이지. 그러니까 2,1이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문제 포인트가 어딘지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외심의 위치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얘가 삼각형이 있고,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중각삼각형에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얘가 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찍히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직각이잖아요. 너희들 중3 때 원주가 뭐야?
좋아요. 원수 뭐가 좋아? 원수가 이 90도가 되면 이 지름이 된다는 거 알잖아. 네. 요 중심에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각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바깥에 외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외심이 변비심 위에 있다는 게 삼각형 세변 위에 외심이 찍히는 삼각형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직각삼각형이구나. 이거 일단 잡아내시고 오케이. 변비심이 있으니까 BC가 B변인 거야. 이게 A고요. BC고 여기에 외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A가 뭐 콤마 뭐래 지금? 2콤마 1이다. 그 다음에 그 외심에 잡혀갖고 뭐래?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이다. 자, 외심은 쌤이 그때 정리했죠? 각 꼭지점에 닿는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직각삼각형에서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물어보고 앉아있네? 그럼 이게 뭐에 맞는 제곱이랑 똑같아? AB 제곱 더하기 AC에 맞는 제곱이래. 그렇죠. 피타고라스까지 통할 수 있죠. BC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 BC라는 거는 이 길이의 두 배인 거예요. 이 길이의 두 배. 자, 일단 그럼 여기가 5라고 할게요. 여기 5. A, 5를 먼저 구합시다. 루트, 뭐 더하기? 빼서 제곱표 몇이야? 9 더하기 몇인 거야? 4대 제곱에서 루트 몇인데? 13. 그럼 여기도 루트 13이고, 여기도 루트 13인 거라고. 이해가요? 이게 몇 거야? 루트? 2루트? 13. 13인 거고, BC 제곱하랬으니까 정말 제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또 이것만 계산하고, 내가 알았다는 듯이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뭐가 포인트인지 잡아가지고, 아,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 외심은 이거, 이거, 이거지. 직각 삼각형.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에서 뭐가 포인트인지 잡아내는 연습이 나세요.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2,3, 0,4에 대하여 선분 A, B를. 자, 저거 대수관 게 중요합니다. 선분 A, B를 A,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삼각형 OAQ가 넓이가 10, 이거 어려워요. 이건 안 그리면 안 나와요. 자, 이거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웬만하면 안 그려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옆에다가 좌표 평면 위에 그리기. 자, 잘 봐라. A가 몇 콤마 몇이래? 2,3. 2,123. A가 2,3. 너희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예쁘게 좀 그리세요. 지가 무슨 뭐 얼마나 잘한다고 대충 그리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제발 예쁘게 그리세요. 자, B가 0,4니까 한 칸 더 위에 가는 거죠. 이게 거리감이 내 눈에 보여야 어떻게 풀어야겠다 보이지. 대충 찍고 대충 찍으면 당연히 안 보여요. 뭐 2,3 찍으라는데 막 이렇게 아무데 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2,3이 1,1 같이 보이는데. 알겠죠? 네. 자, 0,4고 선분 AB를 일단 선분 AB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해가? 자, 그럼 연장선 외분이라는 거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댔잖아. 자, 그러면은, 자, 저 대소관계를 봐요. 이 숫자가 크고 이 숫자가 딱 돼. 여기에 외분점이 있을지, 여기에 외분점이 있을지, A, B 위치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하시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은 몇 번지 얘기하는 거다. 잠시만. 다시, A, B를, 선분 A, B를, 자, 이건 체라 쳐다볼 테니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보하는데 A가 더 크고 N이 더 작대요. 그러면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생각이라고 하세요. 생각했나? 아니 내분이라는 거는 A에서 이까지 거리가 먼저 나오고 B에서 이까지 거리가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나온다 얘가. 아 저요 저요. 아 저요. 해봐. 니 말해봐. 어디세? 저 혼자서요? 어 내게로 와. 이 혼자. 1번. 아니, 이거 1번이 그치? 아니, A가 더 크잖아. A에서 거리가 더
그러니까 연락하지 이러면서. 이해했어? 이 위치도 못 잡으면은 그냥 개판 나는 거예요 표면 잡혀. 자, 그다 5대 아니 뭐래 N 대 1을 했으니까 여기 있죠 여기 제일 중앙에서 잡을게요. 이렇게 됐다. 왜 내가 좌표 표면 위에 그리를 했냐면 원점을 이용하려면은 지금 AB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여기 뭐 적혀있어? 어디 있다 뭐가 있다고? 원점은 좌표 평면을 그리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원점 주제가 나면 그냥 무조건 좌표 평면 그린다면 돼요. 두 개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면 이 점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방향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OAQ래 자 OAQ래 여기 OAQ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지. 여기까지 돼요? 네. 자, 고 넓이가 몇이래? 16. 자, 어렵다. 자, 그림 1단계 완성한 거예요. 잘 들어. 나는 두 번 설명 안 할 거예요. 100% 또 말로 할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16이라고 했는데 B랑 A랑 O는 좌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돼? 그럼 이 넓이는 구할 수 없어? 있어요. 그쵸. 일단 이 넓이 구해봅시다. 얘 0,4고 2,3이를 쓰니까 내가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걸 밑변으로 삼으면 이 길이 몇이야 일단? 4고 높이는 여기서 수선 때리면 요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요 수선 때리면 이 길이 몇인 건데? 3. 아하 3 같은 소리 하네. 이 아니라 2. 2죠. X 좌표를 얘기하죠. 이 길인데. 네. 그럼 요 넓이는 몇인 거야? 4. 그치 4죠. 어? 그러면 OAQ가 넓이가 16이 됐잖아요. 네. 분명히 옛날에 했는데 또 까먹었네. 아 기억났어요. 어떻게 말고? 12. 지금 이거는 얘가 전체 16이니까 얘가 3이 얘가 몇인가요? 10? 이 요까지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다 구했습니다. 잘 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원래 삼각형이 이랬다. 지금 삼각형 맞으면 OAQ인 거죠. 근데 요 삼각형 내부의 꼭지점에서 대충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때 넓이가 얘가 4고 이게 12가 나왔대. 그거는 뭐를 주는 거냐면 이거에 이게 몇 대 몇인지 주는 거예요. 왜냐? 이 삼각형이나 높이를 내가 이걸 밑변으로 삼으면 높이는 O에서 수선 때린 이 길이가 높이로 쓰일 거 아니야. 이게 안 맞아? 어? 이 삼각형에서 밑변을 이걸로 세우면은 높이 얘인 거고 이 삼각형에서도 밑변을 얘로 세우면 높이는 이건 거 아니야. 아, 네. 맞지? 집중해라. 그러면은 넓이가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일 거고 얘도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1일 거 아니야. 그럼 높이랑 2분의 1은 어차피 중복되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넓이 계산할 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랑 넓이 비랑 똑같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얘를 못한 거 같은데. 다시 보자. 잘 봐. 이 길이가 N이고 이 길이가 N이었다고 치자. 요 삼각형 넓이 SN1이라고 이걸 S2라고 할게요. 이 넓이 몇 대 몇이게? M대 N. 그래 M대 N이라는 거야. 높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M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고 N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 거 아니에요. S1은 이 H라고 하자 2분의 1 HM일 거고 S2는 2분의 1 HN일 거 아니야. 집중해라. 네. 이해했나? 네 1대 3. 뭔 1대 4야? 아 이거 말고 지금 얘 말하잖아. N대 N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이 B랑 삼각형 내부에서 잘렸을 때 이 넓이 대 이 넓이 B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B랑 똑같다고요.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지훈이는 이해 못했다. 이해했어요. 확실하다. 이 똥으로 보면 진짜 한 대 맞는다. 자 봅시다. 그럼 얘가 벌써 나왔잖아. 이게 4고 이게 10이라는 거는 넓이가 몇 대 몇인데? 1대 3. 1대 3이잖아. 그 말은 이거 대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거게? 1대 3. 1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이게 3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은 선분 AB에 대해서 Q가 몇 대 몇으로 외분한 건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외분한 B는 시작점에서 이까지 거리 대 이 끝점에서 이까지 거리로 가랬잖아. 이게 1대 3이라네.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4대 3이 된다. 아하, N이 몇이고, 4고 N이 몇이구나, 3이구나.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인 거죠. 이 도형에 대한 지식 없이 절대 안 풀립니다. 제발 이거 써보세요, 지금. 네. 제발. 찌지만 말고 좀 떠.
자, 그림은 알아서 나중에 그리시고 요것만 지금 쓰세요. 이것만.
잘하네. 자, 여기 내보자. 그럼 여기 n 있으니까 얘랑 얘랑 해서 2x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야? 2x2 마이너스 옳지. 여기는 2y2 마이너스 6. 머리에 있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거네. 알지 알지. 자, 그럼 여기는 무게중심값표 구하랬으면 이거 더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3으로 나. 옳지. 자, 다 더해 봅시다. 다 더해주면 2x1 더하기 x2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뭐니까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누는 거? 콤마. 이거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y1 더하기 y2에다가 날라가고 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이래? 2래. 여기 몇이래? 4래. 계산하면은 답 나오겠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세요. 아, 중점좌표로 이렇게 하면은 저걸 이용할 수 있겠구나. 포인트는 정말 이용하려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겁니다. 눌려볼까요? 자, 이거를 또 그려보자. 마이너스 5, 7. 누가 네 말 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만 듣는 건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한 느낌인데? 아니? 보통 무서운 하품 하지 않나? 일부러 낸 게 아닌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ABC를 G라 이제 이게 언젠가 말해봐야 하품을 ABC를 3대1로 외분하는 좌표는 X,Y다. 이때 XY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지금 이 꼬라지 봐요. B랑 C 꼬라지 보세요. B랑 C 꼬라지 잘 봐봐봐. 나 이거 두 개 뭐 구할 수 있게? B랑 C 꼬라지를 봐요. B랑 C 꼬라지. 이거 합하면은 A 날라와요. 응. 얘 합하면 또 B 날라가지. 어, G 그냥 구할 수 있는 거네. G 그냥 구해줘요. 구하는 구간이지 뭐 3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A 날아가죠. 마이너스 10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뭔 거야? 그래 이렇게 구해진다고. 꼬라지 왜 마이너스 BB 날아가죠? 완전 페이크예요. 8 더하기 7 빼기 6이니까 몇인 거야? 2. 그래 몇 콤마 몇인데? 1,1. 마이너스 3,3. 내가 혼자 1이라 했어. 1이라 했나? 아무 말 했더니 어? 자, 생각하자. 마이너스 3,3. 그럼 A지를 외분하는 점 잡혀서 구할 숫자는 A 나왔고 G 나왔는데 할 숫자나요? 그게 다 나왔죠. 이거랑 이거 가지고 외분하는 점 잡혀서 구할 수 있는 거 안 합니다. 하세요. 올려볼까? 자, 1206번이에요. 자, P가 있고 Q가 있는데 PO, Q의 이등분 선과 자, O가 원점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PQ와 이등점의 X좌표를 A분의 B라 할 때 A 플러스 B값을 구해주세요. 자, O가 있으니까 O는 좌표 평균이라고 하세요. 0,0이 있고요. P 3,4. 12를 찍어야 되니까 좀 짧게 1, 2, 3, 4 여기 P죠. 그 다음에 12,5, 5, 6, 4, 5, 6, 7, 8, 9, 10, 10, 10. 자, 여기가 Q고요. 12,5. 좀 많이 힘들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POQ 이등분선. 여기가 POQ죠? 이등분하면 주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고 I와 PQ의 교점의 X좌표를 A분의 B라 할 때 A 플러스 B가 주고해라. 오, 가게 이등분선이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어. 여기 0,1과 3,4니까 몇인 거야? 5지? 5. 12,5에 여기 12, 5일 때 여기 몇이야? 5. 뭐가 5야? 그래.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죠, 이거는? 12, 그러면 몇 대 몇인 거야? 13대 5잖아요. 이게 5대 13이라는 거죠, 5대 13. 이해 안 맞지? 맞아요.
확실하나? 그럼 여기가 지금 교점을 뭐 지정 안 했네요. 뭐 대충 R을 할게요. R. 이 R이라는 거는 설명이 좀 뭐냐면 선분 PQ를 몇 대 몇으로? 5대 3이 아니라 13으로 뭐 하는 거? 내분하는 좌표에 X 좌표만 그려주시면 돼요. X 좌표만. A와 B를 찍고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알았어, 해보세요. 찍어야 돼? 네, 알았어. 이 정도는 들어가 하시고 다 눌려볼까? 자, 1207. 이게 마지막인가? 하나 더 남았어요. 와, 오케이. 자, 또 성명 나오면 또 애들이 겁을 먹대? 아무것도 아닌데. 자, 여기서는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출발점이 어디있는지. 자, A가 움직이는 점이죠. 동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A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O 지점에서 10m 떨어진 P 지점에서 출발했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일로 가고 있다 했죠, 지가. 아무튼 이거 방향으로, 이게 이 속력을 봐야 돼, 속력. 매초 1m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B도 움직이죠. B 체크하시고,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 O에서 출발했구만. 그래서 어쨌든 Q방향으로 얘는 몇 초 뭐래?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A, B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할 때 두 사람 거리의 최고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 A와 B를 지금 바뀌잖아. 초마다 이렇게 얘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를 T초, 뭐 X초 하자. X초. X초 후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X초 후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하고 구하면 돼요. 1초에 얼마큼 움직이는 거야? 1m 움직이는 거잖아. 2초에 얼마큼 움직였겠어? 2m. X초에는 얼마큼 움직였겠노? 6m.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가고 있는데 X초 오면은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였겠어? X만큼 움직여서 이게 X m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 그러면은 지금 A의 좌표는 내가 뭐라 설명하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좌표 설명할 때는 그 뭔 거야? 뭔 0,0,0가 아니라 X 좌표 먼저 해야지. 거리가 뭔 건데 이거는? 10 마이너스 X. 어. 방금 저 그냥 짜장이 네? 섞여 있는데. 아니 짜장. 10만 콤마요. 알아. 10 마이너스 X 콤마요. 그 다음에 B는 속력이 몇이래? 같은 X초로 지나갔을 때 매초 2m면 이 거리가 얼마나 움직였겠어? 2X. 2X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럼 P정 좌표는 뭐라 설명할 수 있는데? 2X. 0,2X. 그래. 0,2X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X초 후에 얘네가 좌표가 다 설명된 거잖아요. 요걸 할 수 있으면 되고 동시에 출발했을 때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다 X만큼 움직였겠죠? 두 사람 거리의 최소값. 두 사람 거리는 성분 AB를 해서 있을 거 아니야. 루트. 좌표 가지고 이제 10을 적어보자. 뭔 거야? 10 마이너스 완전점 더하기 X 제곱. 자, 안에 거 계산해주면은 몇 X 제곱? 9X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우리 어떻게 최소값 구해? 무슨 걸로 붙여가지고? 완전점. 그렇죠. X 마이너스 뭐에 맞는 제곱? 옳지. 마이너스 4 5 곱해져서 더하면 플러스 80 이렇게 되죠. 그럼 언제냐면 2초 뒤에 루트 80이 최소값인 거예요. 이해가? 2초 뒤에 루트 80이라 안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쓰지? 4 루트 5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 안 가나? 저요? 어, 가요. 오케이. 됐어?